안녕하세요. 3D 운전교실 제작자입니다. 여러분, 이제 앞으로 추가하려고 하는 건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. 뭐냐면은 일단 날아가지고 가볼게요. 이쪽 뒤편으로 가면은 아 저기 있다. 여러분 저 아래쪽에 보이는 건물 보이시죠? 예전에 휴게소도 만들기 전에 저기다가 놓고 테스트를 했었는데 네 이게 바로 이제 만들려고 구상 중인 건물입니다. 자 이게 뭐냐면은 버스 터미널이죠. 일단은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. 에스컬레이터. 야 왜 안 올라가죠? 아 점프! 아 왔다. 자동으로는 안 올라가지고 아직. 자 이렇게 해서 이쪽을 건너가면은 이제 본 건물로 들어가게 됩니다. 자 이쪽에는 2층이죠. 자 2층에는 이렇게 돼 있고요. 또 여기에 또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. 내려가. 샥샥샥샥샥샥샥샥샥. 자 이쪽이 어디냐? 뭐 하는 데냐? 자 보시면은 이렇게 커다란 대형 버스가 이렇게 이쪽으로 주차하는 게 보이시죠? 여기 숫자도 적혀 있습니다. 10번, 11번, 12번 하고 그리고 여기 목적지가 적혀 있고 이런데 뭐 목포, 부산, 대전 바로 고속버스 시외버스 터미널을 추가할 계획입니다. 네 휴게소를 만들면서 고속버스를 하나 만들었는데 요게 보니까는 운교도도 있고 그리고 신도시도 있고 뭐 공항 쪽 이런 쪽으로 이렇게 고속버스 NPC들이 운행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러면은 이 버스 터미널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이 돼서 이렇게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. 자 이렇게 상상을 해보십시오. 저도 상상을 해보겠습니다. 이쪽에 이제 고속버스들이 주차를 딱딱 해놓고 시간이 되면은 딱 후진해서 빠져나가서 쫙 출발하는 거. 근데 내가 그거를 NPC를 올라타서 운전할 수 있다는 거. 3D 운전교실에 있는 모든 NPC는 제가 운전할 수 있도록 계속 만들고 있으니까요. 여기 버스 터미널에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버스들을 여러분들이 운전하실 수도 있고 또 NPC들이 각자 지정 경로에 따라서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입니다. 그리고 여기는 이제 터미널 내부인데요. 이 내부에는 모르겠습니다. 어떻게 될지 아직 너무 이제 최적화 작업이 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. 아 여기 어우 멋있어. 위에도 그렇고 잠깐만 이쪽에도 길이 있습니다. 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. 어 여기 막혔다. 여기 막혔고요. 다른 길로 가볼게요. 샥샥샥샥샥샥. 이쪽 길. 이쪽 길. 어? 어 여기도 내려가는 길이 있어. 어? 뭐야? 빠졌어. 아직 공사 중이라서요 여러분. 빠졌습니다. 아 이럴 때를 대비해서 제가 플라이 버튼을 만들어놨죠. 플라이! 날아! 날아! 제발! 아 플라이까지 꼈어. 잠깐만 이거 오 됐다 살았다. 오 역시 점프 내려. 잠깐 여기 이 공간은 어디야? 잠깐만요. 아 탐험이 더 필요한데. 플라이 보보보보보 운전교실 시즌2 설치하시면 플라이 기능 사용하실 수 있죠. 자 저기 보십시오. 저기 버스 정류장이 저런 외형으로 생길 계획입니다. 슈 내려. 자 이게 위치도 정해져야 되고 이제 앞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. 뭐 금호고속도 있어야 되고 여러가지 고속버스들이 이 고속버스 회사로 들어와 가지고 여기 정착하고 다닐 예정이니까요. 네 요거 뭐 언제 만들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요거 만들 계획이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미리 알려드리고요. 휴게소도 좀 오래 걸렸죠. 아무튼 휴게소도 만들었으니까 다양한 거 운전교실에다가 넣을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이렇게 들어오는 곳이죠 여기. 네. 목적지가 바로 이곳인 버스들은 이쪽을 저쪽 문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. 아하. 한번 요것도 잘 만들어 보고 싶네요.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.
이렇게 앞으로 계획적인 거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고요.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나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오늘도 3D 운전교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